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동물 진단과 바이오 콘텐츠 시장에서 글로벌 톱3를 노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내일 코스피 상장을 하는 바이오노트인데요. 바이오노트는 이번 상장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내년부터 해외 매출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SD바이오센서 계열사 바이오노트의 주력 사업 분야는 동물 진단과 진단 시약 원료인 바이오 콘텐츠입니다. 바이오노트는 두 시장에서 모두 글로벌 톱3에 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동물 진단의 경우 직접 영업망을 관리하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9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 이미 글로벌 5위 수준의 사업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론칭하는 분자진단 V-Check M10과 생화학진단 V-Check C를 통해 매출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완벽한 프로덕트 라인업을 갖추게 되면서 저희는 글로벌 탑3 곧 도달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콘텐츠 사업은 최근 SD바이오센서가 인수한 미국 체외진단기업 메리디안과의 시너지를 통해 매출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부터 제품 출시가 되었고요. 매달 50개에서 100개씩 신제품을 얹으면서 저희 제품을 글로벌하게 판매를. 바이오노트 측은 상장 목적이 자금 조달이 아닌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에 있었던 만큼 상장 후 성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8일에서 9일 수유 예측에서 공모가를 다소 낮게 결정한 뒤 일반 청약에선 경쟁률 14대 1을 기록해 상장 이후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를 갖춰서 이 새로이 런칭하는 새로운 신제품을 글로벌하게 쫙 뿌리기 위한 브랜드 확보 목적이 가장 크고요. 이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에서 저희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가격 공모가를 내려서 현재 공모가를 통해 9,300억 원의 시가총액을 확보한 바이오노트가 과연 1조 클럽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시종수입니다.